이 점을 A, 여기를 B, 여기는 D.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RN이잖아. 네. 그럼 여기가 RN. 그렇다면 저게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저게 2분의 1이라는 걸절 직선으로 저 1대 2라는 뜻이고요. 아니 저게 저거에 H에서 그 X로 수직의 반을 세우면은 그 직각삼각형 닮음이 하나 나오는 여기가 거지. 얼만데? 그거는 여기 보면 루트 오버 R이 되어 있는. 왜냐면은 저기 H에서 수선을 발을 하나 세웠다가 이렇게 X로 직각이 아니, 미치면은 수선하지 말고, 기울기 2분의 1이지.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이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 삼각형을 잠시만 돌려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보면 얘가 RN이거든?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RN이겠지. 얘가 루트 RN이고. 얘를 뒤집어서 그냥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뭐 얘는 루트 RN인 거고. OB는 루트 RN. 그 다음에 P는 여기서까지도 R이잖아. 근데 P까지.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RN이라고 방금 구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도 RN이잖아.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P까지는 O에서 PN까지 길이는 루트 오 플러스 1 아니야. 루트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여기를 잠시 라지알이라고 할게. 라지알, 얘랑 관계 있는 거나, 라지알이랑 OA 관계는 똑같잖아.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OA 길이는 OA 길은 루트 루트 5 오 R 맞죠? 네, 라지알이겠지. 라지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라지알인 거고. 맞죠? 그러면 OA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OA는 방금 여기서 구한 OP랑 라지알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얘를 넘기고 그럼 루트 오 마이너스 1 R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네. 되죠. 라지 넘겨서 묶으면 루트 마이너스 1에 라지 R은 OP 이 자리에다 넣으면 루트 5 더하기 1에 스몰 R. 그래서 라지 R은 이게 여기 그럼 4분의 5, 6 플러스 2 루트 5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죠. 힌트가 여기서부터까지가 n이라는 한계밖에 없잖아. 일단은 뭐 라지알을 표현했다. 스몰 r이랑 그러면 이제 이 n이라는 거를 n은 뭐로 표현이 될까? OA가 n인데 OA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OP랑 OP 어디 갔나요? OP랑 여기 있네. OP랑 r이랑 더하면 n이 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해보자고. OP 대신에 R. 그다음 라지 R 대신에
루트 더하기 1로 묶고 1 통분하면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만 남지. 네. 그 다음에 rn 그 다음에 붕 넘기면 rn은 얘를 안으로 곱해서 뭐 해도 상관 5 더하기 루트 5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의 n 맞죠? 네. 그러면 얘 n 없어지고 요거만 남잖아. 네. 자, 유리화 해봅시다. 5 마이너스 루트 5로 곱하면 25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루트 5에 플러스 루트 5니까 6루트 5 여기 1하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12만 약분하면 10분의 9사 A 더 약분 되지면 저기 10이 있으니까 10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10분의 3루트 얘가 A 얘가 B 그러면 B-A는 10분의 8 맞죠? 네. 여기가 곱하기 10 곱하기 10